유권자가 정당이나 후보를 찍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입니다. 그런데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 필요해서 찍거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권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이제 그 김포편입 이슈라든가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은 중도층이라든가 그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유권자들, 심지어는 민주당을 찍었든 이재명 후보를 찍었든 사람들까지도 마음속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 다행스럽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김포 편입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그러는데 쓸데없이 지금 막 던지고 있고 또 더군다나 불필요한 이슈를 던지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이슈를 자꾸 던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화가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모든 거에 이제 이게 행정체계 개편이어도 어떤 거에 보면은 이제 양쪽이 다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래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김포로서도 서울시로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 면에 있어서 그리고 서울시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 김포시로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3D에 관련된 시설들을 안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으로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 시작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분도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총선 전략으로 준비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전략은 아니었던 것 애초에. 같아요.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정말로 경기 분도론에 대한 역작용 내지는 나비 효과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인물 구도 정책에 의해서 내년 총선이 이루어질 텐데 인물이라든지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으로 이 나머지 두 요인을 좀 흔들 수 있는 잠시나마 좀 흔들고 단기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에서 발제한 거를 용산에서도 용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포시장은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좀 유보적인 측면 그리고 인천시장은 굉장히 반대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모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지만 어떤 드라마틱한 엑시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안 좋은 사례를 비명계에서 이제 그 이를테면은 그 송갑석 최고위원이 그만둔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했는데 이제 친명계 인사를 앉혔어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그분이 친명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친명계 인사인 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희 사무총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보란 듯이 총선기획단장으로 앉혔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금은 잠복해 있지만, 이게 이제 공정한 경선 룰을 통해서 뭘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금태섭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좀 불안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잠복해 있는 게 좀 이제 일단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는 일단 이재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공고해졌습니다. 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민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강서구청장 선거를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까 게으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그리고 몸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저는 이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예열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힘도 그렇고 저기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100일 전에야 그림이 저는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던진 저것은 누구나 다 저게 해법이라는 것은 알아요. 다만 실천이 어려운 것뿐이죠.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대표직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뭔가 자기가 결심한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용환 위원장의 어떤 혁신 요구가 나오기 전에 먼저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던지, 아니면 적어도 이용환 위원장이 2호 혁신안이라고 던졌을 때 바로 화답할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왜 저러나, 아니 왜 이렇게 조율들이 안 되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도면은 지도부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뇨한 위원장은 통합위원장이야? 왜 저기 이준석 통합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쳐? 아니 비대위원장이야? 왜 본인이 본 전체 이걸 휘둘려고 그래? 하여튼 뭔가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지도부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니면 나중에 비대위 될 때까지 두고 보자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요구한 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얘기한 거는 통합이 아니고 혁신이죠. 그렇죠. 아주 크게 변화라는 거고, 이걸 이제 힐난하는 분들은 아니 너무 지금 뭉쳐갖고 문제인데 뭘 뭉치자는 얘기만 하냐, 좀 변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내와 아이 빼고는 좀 다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정당에서 아내는 누구고 아이는 뭐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뭐 윤 대통령이고 김기현 대표라면 그 바로 그분들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요구 아닙니까? 예, 그 변해야 되는 건 빼놓고 나서 나머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